상처받았어. 누가 상처를 했을까?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왜 미소를 상처를 해요? 귀신 같대. 귀신 쌍대가리 뺀 거예요, 그럼. 귀신 쌍대가리 같다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저쪽 커튼 닫어, 그치? 네. 그거는 가면 영상에 격광인데 더 닫아, 끝까지 닫아. 여기까지. 찾았어?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 네. 제가 영상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영상 보면 안 되지? 왜요? 아니, 네가 배우는 사람이니까. 아, 맞다. 너는 저걸 보면은 머릿속에 탁탁 들어가. 할아버지 지금 안 들어가, 돋보기를 안 써서. 돋보기 드릴까요? 돋보기 써도 먼데니까 안 보이지. 바짝 가서 아, 붙어야 되지. 그렇구나. 너는 먼데서도 그거 보이지. 보이니? 네, 저는. 그러니까 시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조금은 알지. 나는 칸도 못 잡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할아버지는 20세기, 전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할아버지는 20세기에 축생했고, 너는. 저도 20세기입니다. 너도 20세기요? 네. 이야, 너도 99년생이요? 99년생이요? 네. 아찔하게 20세기네. 네. 얘는 21세기 인간이라, 얘는 엄청나게 개화된 현대인이요. 우리는 미개인이요. 이야, 아주 억울하다네, 너는. 99년. 억울하네, 억울해. 어떡하다가 99년이 됐어, 그래. 네. 딱 턱걸이 맞게. 어떻게 찍히냐? 아주 선명하고 예쁘게 찍힙니다. 누가 예뻐? 저희 예성님. 그럼 저 제가 코치가 안 찍히잖아. 할아버지가 오셔야죠, 여러분. 아닌가? 할아버지보다도 누들 둘이서 그걸 까는 과정을 뭘 까러? 미소가 말해봐. 중국어 자판이요. 중국어 예? 자판을 깔잖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맞아요. 근데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 제가 한번 보고 오죠. 아. 네, 엄청 잘 들어가. 엄청 잘 들어가네. 호호. 호호호재요? 여기다 설명을 해드려. 시청자 여러분 보라고 설명해드려. 뭐 하는 거야? 중국어를 몰라서 가려. 아, 그렇게 보고. 아차. 뭐라 해야 돼요? 그대로 얘기해요. 뭔데? 지금 뭐해? 중국어 키보드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렇지. 중국어 자판 사용할 수 있게 그걸 좀 만들고 있는 거지. 누가 해? 성원이. 이호재요. 이호재! 네. 이호재? 응. 아, 네. 재혁이가 아니고 이호재. 아. 이호재 오빠가 네. 지금 중국어 자판을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거 해? 중국어 배우려고요. 그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데. 생활 중국어. 중국어 뉴스하고. 아, 맞다. 중국어 생활 회화하고. 그러면 중국어 뉴스에 중국어를 자판을 글자를 깔으려니까. 자막을. 그러면 우리가 세종인성학당이 네. 한국이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하네. 박미호는 중국말 못하지? 영어도 못하는데 중국어에 하겠습니까? 그럼 뭐 할 거요? 전 일편단심 한글을 사랑합니다. 아나운서니까 통역해야지. 그렇지? 아유, 알토고가 이겼는데 통역기 하나씩 가져다니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저 호재 오빠가 중국어로 하고 너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해야지. 아, 네. 그래서 방송을 할 거잖아. 네. 네, 됐거든요. 됐어? 네.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뭐. 어떻게 된 거야? 구경 가자. 이게 이렇게 잠시만 내 안경 한글 쓰시다가 잠시만 한글 쓰시다가요. 아 뭔가 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거든요. 그럼 그 좀 기다려. 아니요 지금 다 된 거. 다 된 거야? 네. 아니 처음부터 껐다가 해봐. 다 지웠다가 지금 한 끄는 게 아니라 네. 한글서부터 이제 가봐. 여기요? 그게 한글이요?
한글이 있죠. 여긴 처질라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한글이 되고 영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알트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면은 원래 여기선 중국어 같으시네. 이렇게 바꾸면은 다음으로 가야 돼? 아니 그냥 아무 데서나 쓰시면 돼요. 중국어를 이렇게 써지거든요. 중국어? 뭐라고 써?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바꾸시면 돼요. Alt 누르고 Shift 누르시면 바뀌어요. 이게 되다가 또 한글로 바꾸시고 싶으면 Alt 누르고 Shift 누르시면 한글로 또 이렇게 바뀌어요. 한글 자판에서? 한글 자판에서는요? 거기였어요? 아까 거기서. 여기서는 중국어 안 쳐질걸요? 그러면 중국어 원고를 어떻게 쓸래?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얘네는 중국어를 지원해주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한글 네. 2010이니까. 네. 아, 그 인터넷을 열었을 때만 알트 시프트가. 아니면은 좀 고전적인 방식이긴 한데. 저희 나라 그 기법으로 이렇게 제 이름을 만약 쓴다면은 이 자를 쓰고. 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그거는 한자적인 변환 아니야. 네. 그러면 중국말. 네, 여기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뭐. 안녕하세요를 못 쓰잖아. 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니하우 말을 중국어로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어후. 근데 이러면 시간이. 네.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안 쓰지? 네.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중국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한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요, 아마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글. 그걸 연구를 해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자막을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깔지? 중국어 자막을 쓰고 깔고. 자막 혹시 그 어떤 거 쓰세요? 어떻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막을? 이걸로 넣으시는 거예요? 자막 넣는 건 영상에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는 그 얘기 하려면 엄청 아주 긴 그러니까 몇 개를 어디다가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복사 붙여넣기로 그렇지 그렇게 하지 거죠? 그렇게 하지 그러면은 써놓고 복사 붙여 그러면은 이 메모장에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메모장으로 돼? 메모장으로 중국어 같아? 실행이 되지? 메모장은 이건 네. 한글 뭐요 이걸? 여기서도 메모장에서도 안 돼? 그러면 그 무슨 아니 집에 컴퓨터는 될 거 아니요? 네. 그럼 되면은 그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오면 그거는 깔려? 네. 나 그거 모르겠네. 할아버지 스마트폰 어디 갔냐? 아, 오늘 스마트폰. 아, 유태단장 전화가 와. 이거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고 그거 자 가는 중에 어디로? 여기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쁠까?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예, 유단장님. 몇 시쯤에 가면 되겠어? 어떻게 돌아가? 방학 어제. 그렇죠. 그렇게 문자 와 있더만. 8월 20일까지. 방학 때 반배치고사 보는 거 준비하고 한자 시험 준비하고 그 반배치고사 시험 준비하고 내신 따는 거 하고 공사할 거 하고 한자 그리고 고민고수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야지. 그거랑 나 몇 시에 갈까? 네 시쯤 가서 중국어 하고. 중국어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대담할래 했던 거를 신병삼 하나로 대체하자. 그 지금 신병삼 대체하려면은 누가 저기 응대자가 누구야? 응대자가 질문자가.
어, 그렇지. 그러면 그 한 20분이나 뭐 이렇게 잡을 거지? 15분 정도? 어, 바쁘진 않고 이제 학원 쉬는 날 어, 그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4시쯤, 4시쯤 미소 데리고 갈 테니까. 학원 다니지, 학원도 다니고, 다 다니고. 예, 네, 알았어요. 예. 네. 응. 예. 네. 윤서도 유치원 방학. 4시쯤 가란다, 4시쯤. 몇 시냐? 지금 2시. 아직 시간이야, 시간이 있네. 네, 메모장에도 들어가네. 어, 할아버지 집에 있어. 잘 됐네. 아이고, 왜 김치 좀 안 담아줘, 물김치 좀. 아, 맞다, 고모. 물김치 돈 주고 사오는 거. 할아버지가 고모 반찬 좀 달래. 물김치? 다른 건 필요 없어. 어, 물김치. 돈 주고 사왔어. 해준다면서 왜 안 해줘. 어? 아, 그니까 할머니도 좋으니까. 할머니 잘하잖아. 아, 그니까 담아놓으면 또 언제 아빠 있잖아. 아빠가 교통수단인데 뭐. 그러니까 아빠가 간다고 그럴 때 담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 한 번에 그 아니 꼭 아니야. 꼭은 아니야. 어떻게 해결? 얼른 끊어, 얼른 저 얘기하게 돼. 공부하는 중이야. 중국어 배운다 우리야. 여기 할아버지 대신 말씀하시게. 고모 잘 있어요, 고모? 잘 있어요. 얘 이제 얘 중국어 방송하는 것도 배우고 중국어 배울게요. 좋은 오빠가 하나 왔어. 그 미소 아버지가 불러왔어.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 방송하고 방학 때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저 거기 그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뭐랴 가지러 갈 수가 있어. 그게 뭐 그 김 물김치 아니라 아 그럼 하는 소리요. 이제 그 아다리가 그래요. 아다리가 맞아야 돼. 아다리가 맞거든. 얘기지 뭐 꼭은 아니고 그거 물김치를 사다 먹어요. 오늘도 사왔어 미소하고. 아니 저 무 잎사귀 가지고 담은 것 같아. 몰라 물김치 뭐냐? 배추김치. 배추김치 아니오. 겉절이. 겉절이도 아니오. 배추김치. 그저 무 잎사귀 가지고 한 물김. 어 열무김치 맞. 내가 열무김치 그걸 사왔어. 그거 잘 먹으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얼른 일해야 돼. 오늘도 촬영 가고 우리야. 잘 있어요? 네. 예. 저거 가보자 얼른. 됐다는데. 오늘도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다 됐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아차. 이게 아이고야. 그럼 그거를 한번 번역을 이거를 쉬프트를 알트를 누르시고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게 켜져요. 뭐가 켜져?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다운로드. 그게 이게 지금 한글에서요. 메모지에 메모장에서. 지금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이 어디 있지? 메모장은 이렇게 바탕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 누르시고요. 어.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면 딱히 만들어져요. 네. 이름 바꾸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만드는 거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Alt Shift를 누르시면요. 이게 프로그램 이렇게 떠요. 거기 떴어? 네.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시면 영어로 바뀌고 이게 영어 영자잖아요. 영어로 바꾸고 중국어로 바뀌고 이제 이걸 만약에 끄고 싶다 하시면 다시 Alt Shift를 누르셔가지고 한글. 네. 어떻게 잘 됐네. 네. 그러면 이제 원고를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나는 중국어로 바꿔봐야 못 쓰잖아 현재.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고를 아까 그 미소 원고를 여기다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거기다가 중국어로 깔아서 번역을 해놔야 방송이 된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한다고 여기서. 네. 이거 보고 할 거예요. 보고 하니까 이거 네. 이 화면이 앞에 있으니까 네. 둘이 보고 하면 돼. 네. 재미나겠다요. 엄청 재미날 것 같다. 니는 혼자 지금 중국어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아침에 꼴을 부렸어. 누구요? 예. 아빠가 난데없이 중국어를 난데없이 중국어를 배우라 한다고 공부하기 싫어지는데 할아버지네 집,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그럴 거요. 얘는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한번 괜찮아 보든지. 네. 근데 어디 가서 또 배우라는 줄 알고. 네. 얘는 4년째 여기서 배웠으니까. 얘는 뭐, 저 친할아버지요. 그러면 이제 감 잡았어? 네. 잡았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거 저거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 등대기 찍고 있어. 이거라 이거 한다. 아, 그럼, 그러면 해결이 났네. 네. 그래. 그러면 오빠하고 잘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좀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 오빠가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오자는 주로 네. 오면 또 모여서 우린 토요일 날 하던 멤버니까 네. 그리고 방송하는데 같이 가고 저 석가관 가볼래? 석가관 저기는 엄마가 뭐 갑자기 와가지고 시간 바쁘지? 엄마가 보고 네. 3시쯤에 데리러 오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봐. 네. 여행 가면 촬영 가야 돼. 아, 지금 연습해가지고 지금 2시지? 네. 네. 너는 너는 원고 연습, 애기 연습해. 네. 가서 4시 전에라도 가려. 그 전화해 놓는다고. 거기서 뭐? 네, 언니 3시 때 데리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촬영 있으셔가지고. 네. 오늘 할 건 다 했어요, 거의. 많이 했어. 네. 아, 엄청 많이 했어. 들어와 보시라고. 네.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셔, 아니 3시쯤에 지금 아.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돼요. 아, 언니 지금 오시려면 오세요. 지금 그건 오세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하여튼 3시까지만 오면 돼요. 어, 끊어졌네. 대답도 안 하시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아? 그것도 미리 예고를 해줘야지. 네, 그쵸? 언니 지금 오시면 돼요. 네. 지금 가실 수 있대요? 네. 미소는 원고해야 되는데. 아, 저요? 그럼. 이거 왜 치시고? 아, 이거 저거 이제 그만 찍을까? 아, 자, 저거 네. 그만 아니, 찍어. 네. 인사하고 끊어. 끊은 거 어디 있었죠? 접으면 끊이지. 할아버지 잠시만 얼굴 좀 비춰주세요. 할아버지 얼굴 왜 비춰? 저 호재 오빠나 찍어놔. 저요? 둘이 다 보이는데요? 둘이 다 보여. 처음 봐서 이거 엄청 마음 좋게 생겼어. 아주 네, 그렇죠. 아주 호인 같이 생겼어. 어쩐 일이냐 너. 그리고 이게 무료 프로그램 아니라서 이렇게 광고 같은 게 몇 번 뜨실 거예요. 뭐, 근데 이게 그렇구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거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네. 각오해야지. 네. 근데 끈이 끝.